제가 일전에 방승망 목사님 시무하는 인천 순복음중앙교회 10주년 기념예배에 가서 도전을 받고 왔어요. 얼굴. 여러분, 얼굴 누굴 겁니까? 근데 거기서 설교 말씀 가운데 얼굴이 내거 아니라는 거예요. 얼굴이 참 도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시를 쓴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. 사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굴이죠. 무언의 표현이라 그러죠. 소리는 표현은 말이라고 그러고요. 근데 얼굴이 내거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. 내가 볼 수가 없어, 내 건데. 기구를 통해서 볼수 있죠. 그런데 내 얼굴은 다른 사람 다 봐요. 내 얼굴을 보고 웃기도 하고, 즐겁게 여기기도 하고,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, 기뻐하기도 하고요. 사랑하기도 하고요. 미워하기도 하고요. 화내기도 하고요. 분노하기도 하고요. 낙심하기도 합니다. 참, 내 얼굴이 묘한 거예요. 예? 그런데,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?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? 다 알죠? 믿음이죠, 믿음.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?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비칠까? 시인 양창무 목사.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. 창은 세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. 참 아름다운 만물상을 내 마음의 창에서 보임이 아닌가? 나만의 창이 아닌 남들의 눈으로는 나와 내가 어떻게 보일까? 내 얼굴이 어떻게 비칠까?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?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꾸며 살려 했나? 사랑하고 과시하려고 인생 목적을 삼았나? 나를 창조하신 이가 참 귀소중히 여겨 나 세워주셨네. 나를 지으신 이가 지금 나를 보시기에 기뻐 좋아하고 계실까? 창조주의 뜻대로 그분 뜻 따라서 나 멋진 삶 살자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자.